안녕하세요. 2021 한강몽당 온라인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 한강몽당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족과 함께하는 한강 수상한 전교실 제2편 한강에서 선박 탈출 및 구명 뗏목 탑승 방법의 상황극을 통해 선박의 기관 고장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탈출 후 구명 뗏목 탑승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김 사장네 가족들이 막내딸의 생일을 맞아 한강으로 뱃놀이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장님이 이상하네.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이상합니다. 빨리 탈출해 주십시오.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착오 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주변에서 부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신속하게 선박으로부터 뛰어내립니다. 코를 막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을 감싸며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주변을 확인하고 서로 도와줍니다. 수영 미숙자를 도와줍니다.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집결 후 인원 파악을 합니다. 전원이 손을 잡고 원형을 유지하고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워뜨기 자세로 서로 손을 잡고 팔을 옆으로 벌립니다. 이때 머리는 최대한 물속으로 제치고 귀가 물에 잠길 만큼 유지합니다.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었다 바로 흡입한 후 잠시 멈춰 몸이 부상하면 다시 내쉬며 이를 반복합니다. 전원이 손을 잡고 원형을 유지하고 다리가 수면으로 올라올 만큼 가슴을 수면에 평행되게 유지하면서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번 영상은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고 선박에서 탈출 후 구명 뗏목에 탑승하는 방법입니다. 구명병 도착했습니다. 조난자 중 생존 수영이 가능하고 위기 대처에 강한 사람이 솔선수범의 인솔자가 됩니다. 인솔자를 따라 줄지어 헤엄쳐 구명 뗏목으로 이동합니다. 구명 조끼를 입고 선박을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착오 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코를 막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을 감싸며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주변을 확인하고 서로 도와줍니다. 차가운 물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체온에 오랜 시간 기다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함께 뭉쳐 구조를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구명 뗏목 설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구명 뗏목 작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드레일을 벗깁니다. 연결줄이 선박에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명 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습니다. 티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연결줄을 잡아당깁니다. 인솔자가 제일 먼저 탑승을 한 후 한 사람씩 인솔자의 지시에 차례로 탑승합니다. 먼저 탑승한 사람은 다음 사람을 도와준 후 구명뗏목의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구명뗏목이 전복되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하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솔자는 구호품 관리자를 지명하고 물품의 전체 수량을 파악합니다. 두 손이나 모자 등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해 구명뗏목 내부의 물을 퍼냅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비상식수와 비상식량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체력을 유지합니다. 구명뗏목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로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경우 두 사람이 구명뗏목 앞쪽에서 노를 저어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2편 한강에서 선박 탈출 및 구명뗏목 탑승 방법 동영상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상에서 선박 사고 시 탈출하는 방법과 선박에서 탈출 후 구명뗏목에 승선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수상한 전교실 프로그램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제3편 한강에서 익수자 구조하기 영상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2021 한강몽땅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축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축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